제 네이버 카페에 농부에게 고라니는 참 골칫거리입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물을 키우시는데 고라니들이 들어와서 이 작물들을 먹는다고 합니다. 고라니가 들어오면 소리도 나고 빛을 발산하는 장치를 만들어 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빛이랑 소리랑 나온다는 거 보니까 전기는 공급이 되는 장소인 것 같고요. 줄을 건드리면 작동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이 줄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 고라니가 줄을 아마 밀고 들어올 겁니다. 줄을 고정해 놓은 부분들을 다 고장을 낼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은 이분의 고민을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적외선 감지 센서인데요. 아파트라든지 주택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제품이고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서 통과하는 물체가 있으면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비싸 보이죠? 한 10달러, 14,000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한 그런 제품이에요. 이 한 개 세트가요. 이 제품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을 확인을 해보면 아랫부분에 나사가 하나 달려 있고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나사를 풀어서 열어보죠. 나사를 다 풀지 마시고요. 이 정도 열어주신 다음에 뒷부분을 잡고 열어주면 열립니다. 열면 이 두 개가 하나의 세트예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투광기예요. 빛을 보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전선 연결하는 부분이 적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빛을 받아들이는 수광기입니다. 중간에 빛이 끊기게 되면 여러 가지 작동을 할 수 있게끔 전원을 연결하는 부분이 많은 거죠.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DC 12V 혹은 24V 사이의 전원이 공급이 되면 작동을 하는 제품이고요.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적혀 있습니다. 이대로 연결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빛을 보내주는 부분을 좌우, 자, 이 부분 나사를 통해서 위아래로도 조절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지금 빛을 보내주는 부분이 아래쪽으로 내려왔고요. 이 부분을 풀면 위쪽을 바라보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빛을 보내주고 받는 부분을 정확하게 맞춰야 합니다. 일단은 전선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투광기 부분에는 아까 말했듯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선만 연결을 하면 되고요. 자, 전선을 연결할 때는 이런 커넥터, 압착 터미널을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전선을 다 연결했고요. 전원을 공급하게 되면 자, 이 파워 부분에 LED에 불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수광기에도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한 다음에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COM, COM, NC, NO의 LED라든지 소리를 낼 수 있는 부저 같은 거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연결 방법은 그래 빛을 내는 부분과 이 부저도 소개를 시켜달라고 하셨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공급되면 깜빡깜빡거리는 LED 등이고요. 자, 이 부저 같은 경우에도 12V로 작동이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이 연결을 하면 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굉장히 커서요. 작동을 한번 시켜보면 이게 5V 소리인데도 엄청 큽니다. 진짜 12V로 설정을 해놓으면 외부에서도 들릴 만큼 굉장히 크게 소리를 내는 제품이에요. 부저까지 소리를 내게 되면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LED 등만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광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을 보면 V 플러스, V 마이너스, T, COM, NC, NO, 템퍼가 있는데요. V 플러스, V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 수광기의 전원을 공급해주는 부분입니다. 배터리나 어댑터, SMPS 제품에서 12V 혹은 24V의 전기를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대로 연결을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수광기의 전원은 들어온 셈이고요. 자, 이 T 같은 경우에는 이 투광기와 수광기가 잘 보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건데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COM 같은 경우에는 부저나 LED를 설치할 때 전원이 공급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저나 LED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2V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배터리나 어댑터에 마이너스에 연결을 하면 되고요.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플러스를 컴에 연결을 한 후에 컴으로 들어가서 NO, 노멀 오픈에서 전선을 뽑아서 부저나 LED에 전기를 연결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언가 지나가게 되면 NO에서 전원이 공급이 돼서 부저나 LED에 전원을 ON 시켜주는 거죠. 똑같이 연결을 해보죠. 자, 전선을 연결을 했고요. 전원을 켜게 되면 현재 불이 깜빡깜빡 거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의 의미는 투광기와 수광기 사이에 물체가 있어서 적외선이 도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 렌즈가 서로 마주보지 않다는 뜻입니다. 수광기 렌즈를 돌리고요. 투광기 렌즈를 돌리게 되면 불이 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언가로 맞게 되면 수광기에서 빛을 받지 못하고 불이 켜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띄면 불이 꺼지고요. 가리면 불이 다시 켜지는데 현재는 서로 간격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수광기, 투광기의 렌즈의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없지만 이 제품 자체가 최대 150m까지 떨어져서 설치가 가능한 제품이에요. 그럴 때는 이 렌즈의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자, V-와 T 부분에 멀티미터를 각각 연결한 다음에 전압이 지금 4.2V라고 나와 있는데 전압이 3.8V 이상이면 두 개의 렌즈가 서로 잘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렌즈를 가리게 되면 전압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시 치우게 되면 4V, 3.8V 이상으로 전압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현재 렌즈가 두 개가 있는데 사람이든 동물이든 지나가게 되면 이 두 개를 동시에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새라든지 눈이나 혹은 비 같은 게 내려서 두 개 동시에 가리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눈이나 비나 벌레 같은 게 앞으로 지나갔을 때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게끔 렌즈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한 개만 가려져도 나머지 한 개 부분에서 신호를 받게 되면 통과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리스판서블 타임이라고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6.9m/s 사람의 달리기 수준이죠. 그 수준으로 지나갔을 때 반응을 하는 거고요. 2번으로 해놓게 되면 1.2m/s입니다. 1.2m/s보다 빠르게 되면 체크를 하지 않는 거고요. 1.2m/s보다 느린 속도로 지나갔을 때 체크를 하는 거죠. 3번은 그냥 걸음걸이, 4번은 뭐 슬로우 모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1번으로 되어 있는데 빠르게 지나가도 바로 반응을 합니다. 자, 이 반응 속도를 한 3번 정도로 바꿔놓고 자, 빠르게 지나가 보면 아까는 반응을 했지만 현재는 반응을 하지 않죠. 조금 천천히 지나가면 반응을 하고요. 빨리 지나가면 반응을 하지 않죠. 다시 1로 해놓고 작동을 해보면 바로 작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나사로 감지해낼 수 있는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 없습니다. 자, 논 양 끝에 이 두 개를 설치해 놓고요. 무언가가 지나가게 되면 현재는 LED 불만 반짝반짝거리지만 여기에 부저까지 달아놓게 되면 삐용삐용삐용 소리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지나가면 멈추고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지나갔을 때만 소리가 나지 지나간 후에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예전에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던 타이머를 활용을 해서 지나가면 타이머에 신호가 들어가서 설정해 놓은 시간만큼 LED와 부저가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전선을 뽑아낸 다음에 실리콘 같은 걸로 방수 처리를 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자, 이 제품의 고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브라켓이 같이 딸려 옵니다. 이 브라켓을 자, 이 부분에 설치를 하면 되겠죠. 똑같이 이 부분으로 나사를 연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투광기를 설치를 했고요. 반대편 약 한 15m 정도 떨어진 곳에 수광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불이 깜빡깜빡 거리진 않죠.
누군가 지나가게 되면 불이 깜빡깜빡거리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잘 파악을 하죠. 지금 현재 이 제품 자체가 150m짜리 제품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15m 정도이라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확실히 가려줘야지만 불이 켜지는데 150m 정도 떨어지게 되면 잘 감지를 해서 신호를 줄 거예요. 자, 오늘은 적외선 감지 센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무언가가 이 앞쪽을 통과해서 지나간다면 신호를 주어서 불빛이나 부저를 올릴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에요. 10달러, 14,000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하고요. 설치 방법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방범이나 어느 부분에 무언가가 통과됐을 때 소리를 울릴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질문 주신 분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상 미스터 아재였습니다. 끝!